저 혼자서는 이제 알기 어려운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 실력이 느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사람은 난 말을 하던 입술이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바뀌어야지. 내 욕심이 자꾸만 자라서 너무 강한 남자야. 아, 조금은 네. 여리여리한 여자, 남자잖아 지금 보면. 네. 기대 어땠는데? 기대요? 잡기가 처음 잡기가 힘들어서 낮게 잡았어서 좀 대현이는 처음에는 이제 아예 뭐 자신감도 없어서 노래 같은 거를 뭐 해본 적 음악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보이스 볼륨도 너무 작았고 노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는데 연습을 계속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도 많이 성량도 많이 커졌고 호흡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세서 노래를 할 때 그리고 너무 기승전결이 없게 노래를 불러서 되게 심심한 그런 스타일의 보컬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호흡이 좀 많이 세고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는 곡 안에서는 이제는 대현이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가지고 좀 기승전결을 살릴 수 있는 것 같고 저 혼자서는 이제 알기 어려운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 실력이 느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제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노래 부를 때 저는 보이스톤이 너무 좋아요. 일단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폴킴 같은 가수가 되길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